안녕하세요. 주말 텃밭 농장입니다. 3년 전에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.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열매를 계속 맺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. 얘가 겨울 되면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조그만 열매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. 큰 열매는 이 정도 크고요. 그렇다고 이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요.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. 열매가 이렇게 조그맣고요. 이 나무가 이제 겨울 되면 다 죽습니다. 얘가 죽었다 살았다 해요. 겨울이면 죽고 봄이면 살아납니다. 이 나무가 다 죽고 나면 다 죽고요. 뿌리만 남았다가 봄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란 겁니다. 새순이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너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, 제가. 그런데 저희 유친이신 큰들 농장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요. 이 무화과 나무가 살균 효과가 있답니다. 너무 놀랐습니다. 살균 효과가 있고요. 이 열매, 제가 열매는 무화과는 꽃도 없고 열매도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 열매를 따서 말리면 그렇게 맛있답니다.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열매가 전혀 틀리죠. 이게 노지 텃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열매가요 항상 이렇게 열렸다가 그냥 버려졌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물을 제가 못 알아보고 나무가 이 나무는 뭐 하는 나무인고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렇게 살균 효과에 귀한 보물이었네요. 이게 얘네가 이렇게 예쁜 보물이었습니다. 이걸 따서 또 말려서 서리가 올 때쯤 따서 말리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. 무화과 나무의 궁금증 이제 풀었습니다. 살균 효과에 또 열매를 말려서 열매를 먹고 안 먹고 너무 이쁩니다. 얘네들이 그래서요 너무 보기만 해도 예쁘고요. 또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렇게 조그만 싹이 또 나와요. 여기 또 조그만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따서 먹겠습니까? 그런데 얘가 겨울이면 어차피 다 죽어요. 다 죽어서요. 얘네가 겨울 되면 다 죽습니다. 무화과 나무의 궁금증 이제 풀었습니다. 살균 효과에 또 열매를 말려서